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자켓 심지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할게요. 지금 만들고 있는 자켓은 3패널 테일러드 자켓이고, 자켓에 접착 심지를 붙이는 이유는 형태적 안정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. 앞판은 전체 다 붙였어요. 아니면 여기 안단 라인까지만 붙이셔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주머니 라인, 사이드 패널까지 해서 붙이시면 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다 붙이는 걸 선호해요. 사이드 패널 쪽이랑 뒷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쪽은 5, 6cm, 뒷면 쪽은 위에서 15에서 16 내려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끄러미하고 연결을 한 다음에 위에 심지를 붙여주시면 돼요. 그리고 주머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. 지금 여기서부터. 그래서 주머니 부분도 심지를 붙이고요. 그다음에 뒷면의 뒤트임 부분이랑 여기 밑단 부분 다 붙여주셔야 돼요. 밑단은 한 5, 6cm 정도 시접보다 크게 붙여주시면 됩니다. 소매는 밑단 부분이랑 트임 부분 완성선보다 한 1, 2cm 크게 해서 심지를 붙여주세요. 나머지는 다 붙이시면 되는데요. 뒷판이랑 앞판 안단, 그다음에 주머니 포켓 앞뒤로 다 붙였고, 그다음에 입술, 주머니 입술 원단 있죠? 속주머니, 그다음에 겉주머니에서 입술 부분 다 붙였고, 칼라도 앞뒤로 다 붙였어요. 그 대신 이제 입술 원단이랑 칼라 뒷면은 정바이어스 방향으로 심지도 붙여주셔야 돼요. 다음 시간에는 다대테이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